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사람 100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서 1위가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1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처칠의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품행이 나쁨. 둘째, 희망이 전혀 없음. 셋째, 싸움을 잘함. 네 번째, 성적은 낙자에 가까움.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런 처칠이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처칠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거의 낙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도저히 안 돼 떨어졌어요. 그래서 겨우 삼수 만에 커트라인에 딱 걸렸는데 사실은 떨어졌어요. 삼수하고도 육사에. 그래서 보병을 지원했는데 원래 영국도 앞으로 장군이 되려고 하면은 보병으로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보병을 지원했는데 보병 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기마병으로 해가지고서 육사 생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신앙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보면은 영국이 독일에 포위되어서 정말 완전히 군인들이 그 전멸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1940년 5월 달이었는데 영국의 정예 35만 명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 긴급 가기를 열었어요. 국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오늘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상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칠 수상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질문을 해도 저 의원이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냐고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수상!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시국에 수상에게 질문을 하는데 잠을 자다니요. 졸고 있다니요. 그때 처칠 수상이 고개를 들면서 나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5만 명의 정예 저 군사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 순간 논쟁이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지요. 그때 처칠 수상은 비상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일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뭐 천사들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연합군들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원병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였어, 기도인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영국의 독일의 그 전차들이 도저히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멈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짙은 안개가 끼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비행기조차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짙은 안개를 틈타서 35만 명의 정예병을 무사히 북아프리카로 후퇴를 시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과 함께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10명의 설교자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 명의 기도자를 키우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국 교회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대왕 다이오가 전국의 120도에 이제는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수상을 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3명의 수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명이었어요.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와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제는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허물이 없는 겁니다. 하는 것이라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계를 냅니다. 이제 수상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오늘날 이 세계에 왕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제국과 백성을 거들인 그런 제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이나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소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조서를 가지고 어인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기쁘게 여겨서 이제 옥새를 찍은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는 폭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건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결국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 다니엘은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집어넣는 순간 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근거 있는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루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30일 동안은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왕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신앙의 원리를 양보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믿음의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된 거예요. 어제 저는 제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가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회를 봤는데 세상에 원래 결혼식은 여러분 신랑보다는 신부가 이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로 신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거 키가 거의 뭐 180cm, 190 가까이 되고 학벌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카이에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에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집안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하면서 내가 신랑에게 한마디 했어요. 신랑 이리 보세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뻐 이랬어요. 너무 이뻐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신랑이 참 멋있더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신부가 중앙대학교를 다녔어요. 중앙대학교를 다니는데 입학하면 여러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거기에서 환영회 할 때에 이제 선배가 술을 따라줬어요. 술을 따라줬는데 이 아가씨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 그러시면은 저는 자퇴하겠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 자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대신 콜라 마셔. 해가지고 콜라를 바가지에 따로가지고 이래서 그냥 그걸 한 바가지를 다 먹어도 돼. 콜라를. 그러고 난 다음에 왕따가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 다닐 때 왕따가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4년 동안 계속 1등으로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야 요즘에 학생들 가운데 처녀 가운데 과연 저런 처녀가 있나? 정말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아주 그 신실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있대요. 그 장로님 불러서 무조건 내 말 들어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제가 보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변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정결을 지키면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니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30일만 참자. 저렇게 나쁜 왕이 저런 소리 하니까 나를 모해하려고 하니까 나도 지혜를 좀 내서 30일만 참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타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일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렇게 내려앉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한한 타협하면 안 돼요. 네. 신앙에 관한한 여러분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위험한 일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함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 기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미 습관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 먹지요? 결심하고 밥 먹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꼭 먹어야 돼. 점심때 되었어요. 나 오늘 점심은 먹어야 돼. 결심하고 먹습니까? 시간 되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화된 거예요. 다니엘이 뭐 오늘 세 번 기도해 그게 아니고 밥 먹듯이 그냥 하루 세 번 기도가 습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의 기업도 무너지지 않고 그 인생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죠. 전쟁 때에 다니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기도선이 점점 내려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나태하고 하는 일이 막히고 문제가 쌓이고, 예? 눈앞이 캄캄하고, 예? 그 가정의 문제,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몸은 안 좋고 자녀들 사건, 왜 그래요? 이거 손이 내려왔거든. 예? 따라합시다. 손이 내려왔거든. 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의 습관으로 살았던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합니다. 예.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을 어떤 위기에서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생애의 가장 큰 위험은 사자굴이 아니에요. 골방이에요. 싸움은 골방에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이기면 다니엘은 이깁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의 뭐 재산을 빼앗고 뭐 건강을 빼앗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왜?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기도가 멈추었다? 신앙생활이 멈춥니다. 기도생활 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집니까? 과학이 더 믿어지지요. 왜? 과학이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많은 말씀은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정도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되면 예배당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습니까? 처세술?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다. 자기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지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습관적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갔던 자녀들 반드시 부모를 배우게 돼 있어요. 왜? 살아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딱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가정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내버려 두라니까. 강제로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가정에서 보는 그 삶의 그 습관이, 그 삶의 습관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뭐 얼굴이 반질반질하다고 절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부모가 여러분, 아버지가 늘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어머니 구타하고, 집안이 엉망인 그런 환경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그 배인 습관이 어디 갈 것 같아요?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안 해도 자녀들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습관은 66일의 기적이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 분석에서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66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66일 동안 계속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이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66일 동안만 그렇게 반복하면 기도의 습관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66일만 노력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빌 게이츠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 딱 한 가지를 말씀해, 가장 중요한 것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을 초청했어요. 버핏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성공의 비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습관, 이거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좋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예? 자기를 여러분 죽음에 내모는 그런 현실 앞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현실을 두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식어져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요. 아, 왜 기도 안 해요? 안 돼서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요. 예? 기도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이 어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만나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다니엘도 예수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쭉쭉쭉쭉쭉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너희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할 것이다.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예. 기도 안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도 시험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풍랑이 대작을 해도 회사에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